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탑거리 무려 3전 전승을 챌린지 리그에서 거두면서 슈퍼리그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3전 전승을 기념을 하면서 제가 올해 초 1월 9일 날 만들어 놓았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업로드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첫 번째 경기였던 아나콘다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 개벤저스를 앞두고 제가 만들었던 탑걸 필살기 영상입니다. 이때는 현재하고 뭐가 다르냐면 김보경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보경 선수 없는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낸 영상이고요. 그래서 개벤저스 경기 이후 다음 경기였던 원더우먼하고 경기 때부터 김보경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죠. 그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주에 방송될 개벤저스와 탑걸 경기가 예고돼 있죠. 방송예가 돼 있죠. 근데 상대적 열세인 탑걸에 필살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난 아나콘다의 포메이션이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1 1 2 1 이렇게 포메이션을 했죠. 상대가 공격과 수비가 모두가 약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약한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1, 2, 1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아, 이 포메이션은 뭐냐? 저득점을 기대하고 저실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1대1 저득점, 저실점을 이루어 냈죠. 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최진철 감독이 문별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득점, 아직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볼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별 선수를 중앙 전방에 배치를 했겠죠. 네, 그리고 체리나 류빈이 양날개 미드필더로 아나콘다 공격과 수비를 1차 커버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바다 선수가 최종 방어선이었고, 감미연을 이제 체리나와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치렀었죠. 그래서 1대1,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이게 지난 아나콘다 포메이션이었고요. 그러면 네, 이번 거는 개벤저스와의 참견 포메이션입니다. 참견을 참 좋아하는, 아주 아주 좋아하는 스몰토크 TV의 참견 포메이션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3-1-0 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3 앞에 나오는 것이 골키퍼와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3. 그리고 1, 바다를 정중앙에 두는 미드필더를 두고 0. 사실상 공격 라인은 조금은 뒤로 뺀다. 한 손을 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변칙이죠. 그런데 이 변칙이 왜 필요하느냐? 개벤저스가 공격과 수비에서 객관적으로 아주 우세하죠. 사실상 우세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난번에는 저득점 저실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앞에 초가 붙었어요. 초저득점, 초저실점을 목표로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0대0 혹은 1대1 무승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 라인을 꽉꽉 채워서 이제 점수를 안 주겠다, 최대한 안 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득점 계획이 전혀 없느냐? 아니죠.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죠. 연습도 해야 되고. 세트 플레이. 지난번에도 물론 자책골이긴 했지만
세트 플레이로 점수를 냈죠. 이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김혜선 같이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리고 조혜령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러한 수비수와 골키퍼가 있으면 득점은 세트 플레이 혹은 롱슛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세트 플레이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2대3 정도로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경험이 있죠. 그럼 왜 2대3이라는 수치까지 세웠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개벤져스에는 오나미하고 김민경, 김민경과 오나미 정도가 킥, 슛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그리고 뭐 조혜련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은 아직은 이렇게 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지난번 아나콘다와의 승부차기를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또 킥을 또 다 잘 쳐요. 응? 탑거리. 대부분 또 킥을 또 잘 차더라고요. 페널티 킥을. 그래서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조혜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혜련이 좋은 골키퍼라고 할지라도 3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선수들 하여금. 그리고 일단 경험이라는 게, 승리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승리에 맛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목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왜 맨 앞으로 세웠느냐. 일단 파이팅이 좋고요. 파이팅이 좋고, 그리고 일단 롱킥이 어느 정도 강한 것 같아요. 롱킥이 지난번에 페널티킥을 차거나 이런 데 보면 좀 힘도 좀 있고, 그래서 1차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니까 사실상 바다가 가장 1차 방어에 가능하더라, 유력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다를 앞으로 좀 내보내고, 문별도 이번에는 수비수로, 중앙 수비수로, 중앙 공격에서 중앙 수비수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각 방향별로 체리나 문별 유빈이 각 방향별로 최종 방어를 하는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유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승부차기 말씀을 드렸듯이 승부차기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면은 체리나하 혹은 다른 선수와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탑걸의 필살기를, 개벤져스와의 상대에서 필살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